네,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오늘 저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김건희 씨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씨는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리될 거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어록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 특권이 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검찰이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쓰지 말고 부디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럴 경우 불가피하게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우리 양 목사님과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6,200명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는 서명이 6,200명에 달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세상은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도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이 단순한 진리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공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바람을 비웃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야당이 된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야당이지만 여전히 다수당입니다.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대통령 부부에게 촉구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요구를 우습게 여기며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닌 척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선한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 남에게 피해를 주며 부를 쌓는 사람이 배 두들기며 사는 세상, 이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입니까? 대한민국을 결코 지옥으로 만들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촛불승리 전환행동에 활동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민생경제연구소 활동을 하다 보고 또 저희 방송에서 경제평론도 하다 보니 실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아주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해 본 적이 있는 전력자에게도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이번 이 통정매매 또 특수관계인과의 주식거래 그리고 반복적인 고가 매수 등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제보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반사회적이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 일반 국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게 주가 조작 작전세력들 아닙니까? 건전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가 조작이라든지 분식회계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 합리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의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사권을 주장하는 검찰이 단 한 차례 소환도 없이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할 자격도 염치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만 봐도 얼마 전에 남들은 다 기소된, 일반 국민들 다 기소되는 교통, 안전지대에서 교통사고를 낸 부장검사를 불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요.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부장검사라고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는 세상. 이거 너무나 불리하지 않습니까, 기자님들? 저희는 그걸 오늘 따져 묻기 위해서 강민정 의원님과 김우경 의원님과 여기 왔습니다. 반드시 검찰이 지금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아예 노골적으로 봐주게, 부장검사 교통사고도, 김건희도, 나경원도, 박덕흠도, 조선일보 방신이가 온갖 비리도 하나도 없으면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국민 여론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제대로 하지 않을 게 분명히 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는 지금 주가 조작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육부 감사로도 또 수없이 많은 탐사 보도로도 교육사기, 경력사기를 저지른 것도 명백한 범법행위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저희들의 고발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수사 중이라는 연락만 계속 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정도 확실한 교육사기, 경력사기가 확인됐는데 소환도 안 하고 기소견으로 손치도 안 하고 있는 경찰은 또 무엇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저희들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을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호소하러 왔지만 동시에 김건희, 최문순, 윤석열 일가의 온갖 범법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장모에 대한 포괄적인 그리고 아주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에 대해서 특검이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겠습니다. 밖에서 저희들 끊임없이 투쟁하고 캠페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법의 정신의 기본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하라입니다. 법치주의는 법 앞에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가치가 흔들리고 사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도, 정권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건이 이미 의혹으로 제기된 범죄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가족들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두려움 없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그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제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오늘 이 시점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권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미 9명이 기소되고 5명이 구속된 상태이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조사,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르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안전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출발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